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레드 몽키 강의할 강의 주제는 바로 밀면 밀린다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믿고 보신다면 지금 클릭해 주시고요. 차후에 누르실 분들은 끝까지 오늘 강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오늘의 강의 주제, 밀면 밀린다. 조금 말이 좀 비슷하다, 그죠? 밀면 밀린다. 자,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중급자뿐만 아니라 상급자 혹은 초급자, 뭐 어느 누구나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밀면 밀린다.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요. 참 미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법의 종류죠. 타법의 종류입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유튜브에 미는 거에 대한 타법, 그 다음 뭐 튕겨치는 거에 대한 타법, 당기는 거에 타법,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예,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밀면 밀린다에 대한 타법, 왜 밀면 공이 밀릴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상대가 공을 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이크백을 빼고 스윙을 휘두릅니다. 그죠? 자, 지금 공이 날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테이크백을 하고 스윙을 휘두르는데 여러분들이 공을 밀려고 혹은 들려고, 그죠? 앞으로 뻗으려고 하면, 예전에 제가 그런 강의 한번 했었어요. 주먹의 지연 시간이 길다.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이 주먹이 끌고 나가는 시간이 길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임팩트 때 임팩트 밸런스를 한번 슬로우 모션이나 캡처 사진을 보면요, 옆에서 보셨을 때 오픈 스텝을 할 때와 그 다음 크로스 스텝을 디뎠을 때 내 임팩트 때 몸의 밸런스가 대부분 가슴이 다 열린 상태, 그리고 라켓 면이 정면을 바라본 상태, 지금 이런 느낌의 밸런스로 임팩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물론 다운드라인 상황에서죠. 크로스는 조금 밸런스가 또 달라요. 자, 다운드라인 했을 때 왼발을 크로스스텝을 디뎠더라도, 그죠? 임팩트 밸런스는 지금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다 나오고 왼쪽 가슴이 열린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픈 스텝은 좀 더 많이 열리겠죠. 오픈 스텝을 한 상태에서는 임팩트 밸런스가 더 많이 열려요. 자, 그런데 크로스스텝을 하든 오픈 스텝을 하든 내가 공을 밀려고 하게 되면 임팩트 밸런스가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임팩트까지 주먹을 끌고 나온다. 그죠? 임팩트까지 주먹을 끌고 나온다. 그리고 임팩트부터 손목을 혹은 팔로 스로우를 한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예전에 제가 참 이 강의는 정말 다양한 시리즈로 강의를 했었는데, 임팩트는 진행형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행형이에요. 골프공처럼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테니스공은 공도 살아 움직이고 내 스윙도 움직이는 서로의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임팩트 때 주먹을 끌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내가 밀어친다라는 생각으로 스윙이 나오면, 여기 테이크백을 한 상태에서 팔로우스로우까지 스윙의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이크백을 하고 난 다음에 팔로우스로우까지 스윙을 할 때,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 그죠? 스윙이 작을 수도 있고 풀사이즈로 클 수도 있지만, 테이크백을 하고 팔로우스로우까지 스윙을 할 때 가장 순간적으로 스피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임팩트입니다. 자,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을 하고 여기서 공을 임팩트 맞는 요 순간이 굉장히 스피드가 나요. 모든 스윙에서 내가 공을 좀 더 약하게 치든 빨리 치든 여기는 임팩트 구간은 스윙을 천천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밀려고 하면 밀린다, 밀면 밀린다라는 제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왜 밀면 밀리냐면 밀게 되면은 스윙의 스피드가 여기서부터 순간적으로 탁 낚아채는, 그죠? 여러분들 레슨 하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낚아채듯이 차라. 그 낚아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요 임팩트 순간 찰나죠. 여러분들 레슨 하시다 보면 담당 코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낚아채라. 순간적으로 힘을 줘라. 그죠?
자, 물론 우리가 그 날아오는 공의 상황에 따라 테이크백이 천천히, 공이 천천히 오면 천천히 리듬을 맞추고, 그죠? 빨리 오면 좀 빨리 테이크백을 맞추지만, 임팩트 순간은 공의 상황에 따라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늘어뜨리거나 여기 공 맞춘 이 순간을 너무 천천히 밀고자 하게 되면 밀리는 것이죠. 제가 공을 치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공이 저렇게 날아올 때, 자, 라켓을 테이크백을 하고 여기를 내가 공을 임팩트 구간을 밀고자 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면이 이 대부분 다 열려요. 그죠? 밀고자. 앞으로 밀고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앞으로 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임팩트는 제가 아까 임팩트 밸런스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 임팩트 밸런스. 임팩트 밸런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요 부분을 내가 너무 이렇게 쭉 밀지 마시고 좀 더 낚아채듯이 그냥 요렇게 헤드를 내 왼쪽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듯이 여러분들이 자꾸 쳐보십시오. 그러면 요 순간적인 탕 요래 헤드가 낚아채질 때 여러분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요? 바로 아, 공이 좀 튕겨 날아가네. 공이 뭔가 통통거리는 느낌이 나네. 그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포핸드를 치실 때 왜 공이 안 날아가지? 공을 왜 자꾸 힘을 줘도 공이 안 날아갈까?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 정말 좋아요 계속 누르셔야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예, 내가 힘이 잘 실리지 않는다면 이 임팩트 구간을 여러분이 너무 밀려고 하셔서 그래요. 예, 입문자 때나 초급자 때부터 미는 습관이 꾸준하게 내 몸에 습관처럼 배어져 있으면요, 중급자가 아닌 상급자, 지금 뭐 오픈부 시합을 하시는 분들도 미는 타법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쉽게 잘 안 고쳐져요. 진짜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입문자 혹은 초급자, 지금 중급자 분들이라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내가 지금 공을 많이 밀고 있거나 나는 공을 앞으로 많이 뻗어 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강의 시청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좀 더 낚아채고 좀 더 임팩트 그 순간적인 헤드를 돌리는 이 회전을 너무 천천히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빨리 해보십시오. 좀 더 빠른 스피드로 순간적으로 탁 돌려시면 지금보다 임팩트를 탕탕탕 두들기는 느낌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시청해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